여러분 안녕하세요. MBN 송지원 기자입니다. 나는 정치인이다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이시죠. 유영하 변호사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니 오늘 대구에서 바로 서울 올라오셨어요? 아니 어저께 밤에 늦게 올라왔어요. 그러셨어요? 네, 자고 지금 아침에 어저께 올라와서 이게 저 인터뷰 이게 질문지를 봤는데 네. 보다가 이제 배가 고파서 라면 먹었더니 눈이 네. 띵띵 부었습니다. 아니 저보다 눈 안 부셨어요? 아니 많이 부었습니다. 아니 그 대구 달서갑 출마 선언하셨는데 예, 예. 일단 저 출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이 너무 시끌시끌해서 네, 네. 이 얘기 먼저 좀 해보고 출마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 말할 군번이 아닌 것 같은데. 예. 네, 일단 국민의힘 소속으로 공천장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네, 근데 이제 뭐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벌써 이제 사천 논란에 좀 휩싸였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네. 볼 때 그 아마 이제. 그 비대위원장께서 뭐 김경률 회계사나 또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좋은 후보다 좋은 후보가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다가 그게 조금 나가신 거 아닌가 그런 거지. 지금 그게 무슨 후보를 정해놓고 이 사람으로 후보를 한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냥 조금 어느 지역에 가면 이제 우리 후보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띄워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뭐 정치를 저도 한 20년 했으니까 저걸 갖고 뭐 후보가 정해졌다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그냥 과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특별한 뭐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예. 예, 예. 그 공관위에서 국회의원 선거 그 전략 그 공천하는 곳 기준을 발표를 했어요. 뭐 저가 그러니까, 어저께 오면서 잠깐 봤는데 정확한 내용은 저는 잘 모릅니다. 뭐 국회의원 선거 등 앞서 선거에서 3연패 한 지역구는 전략 공천할 수 있다. 근데 그거에 제 경험으로 볼 때는. 물론 이제 후보가 세 번 낙선하면 경쟁력이 없다고도 보죠. 근데 그거는 비등한 지역구에서 해당되는 문제고요. 지역구 자체가 이렇게 기울어진 지역구에서는 그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전략공천에서 새로운 분이 가셨다? 네. 아마 기존에 있는 분보다 득표가 더 안 될 겁니다. 그건 공관위에서 현실을 잘 모르시고 하는 거고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좀 우세 지역이거나 또는 네. 비등한 지역에 뭐 5.5 대 4.5 정도는 아니다. 51대 49 정도. 이렇게, 그래서 뭐 후보 경쟁력을 칠 수 있는데 아니고, 6대 4 지역은 누가 가도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그 후보가 나와서 낙선했다 해서 그 후보한테 책임을 묻는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만약에 후보 득표율이 네. 당 지지보다 낮았다 그러면 그 경쟁력에 문제가 있겠죠. 그건 공관위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좀 예. 살펴봐야 될 문제다. 예, 그렇죠. 무조건 내리 3선을 해서 세 번에서 낙선했다 그래서 경쟁력이 없다 그거 아니에요. 지는 데 가면 무조건 지는 겁니다. 맞아요. 텃밭이 좋지 않으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예, 예. 예. 저도 뭐 군포에서 세 번을 낙선 연속했지만 예. 저는 대신에 제가 득표율이 꽤 높게 낙선을 했어요. 예. 했지만은 선거는 한 표를 지든 만 표를 지든 지는 겁니다. 지는 네. 거고 물론 17대 때는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네. 뭐 그런 특수사항이 있어서 그렇고 18대 19대 때는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제가 김부겸 선배하고 네. 또 이학영 의원님하고 경쟁을 했었는데 한 3,000표 정도 차이가 났을 거예요. 득표율 단 2%에서 그 정도 났는데 어쨌든 세 번을 저는 평가를 받았다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을 낙선이 되고 평가를 받았으면 저에 대한 평가는 다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정치를 그때 접었던 겁니다. 대통령 팔이라는 얘기도 좀 나오던데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한 번도 그런 데 대해서 제가 구구절절하게 얘기를 드린 적이 없어요. 뭐 그렇게 보신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신 평가는 유권자들이 하실 거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그분이 말한 게 옳다 그렇다 아니고 다만 정치에서 상대방한테 얘기를 할 때는 서로 지킬 예의 같은 건 네, 있다. 네. 그래 언어를 굳이 뭐 이렇게 독하게 안 해도 된다. 점점 저 같았으면 그냥 출마를 환영한다. 선의로 경쟁해서 정말 뭐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서로 좋은 경쟁을 하자. 덕담부터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이런 데서 아유 뭐 지역 연고도 없으시고 뭐 좀 네, 무리하지 네. 않냐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뭐 그런데 어쨌든 그거는 뭐 그분이 말씀하신 거고 뭐 그런. 그건 서로가 잘 온 게 다르니까 예, 그런 거고
그렇다고 하는 게 옳다고는 안 봐요. 저는 뭐 그건 그 방식이 꼭 틀렸고 제 방식이 옳다 이렇게는 안 봐요. 저는 제 성격상 그렇게 나갔을 거고 이건 옳고 그러면 문제는 아닙니다. 아, 선택의 문제고. 그렇지만 하여튼 21대 그때 아마 공관위에서 이제 TK 쪽에 출마를 네. 계속 권유도 하셨고 그 고민을 하나도 안 했냐 그러면 아니겠죠. 조금은 했겠죠. 왜냐면 거기는 나가면 당선되는 지역 네네. 아닙니까. 물론 당선되셨고 다른 분이. 근데 그때 대통령께서 아직 안에 계셨고 네. 그래서 마 대통령께서 나가셔라 그런 출마를 하라 그래도 저는 안 했을 겁니다. 그게 그때 저 대신 대통령께서 다른 사람을 뭐 이제 접견도 하시고 네. 그다음에 뭐 목바라지라는 표현이 좀 거친 표현인데 그런 걸 돌봐드릴 그런 다른 변인을 대통령께서 흔쾌히 받아들이시고 또 그랬으면 제가 대통령 잠시 나가서 선거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텐데 그게 이제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또 물론 국회의원이 당선돼서 오히려 대통령께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도움을 드릴 수도 있다고 뭐 어떤 분들은 말씀을 네네.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근데 저는 그게 좀 안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이제 계속 연락이 왔을 때 요청이 왔을 때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어요. 적경에 들어가서 사실 네. 이런 제의가 왔다. 그럼 뭐 그때 대통령께서 저보고 출마를 하라 그러겠습니까? 출마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말씀을 안 하시죠. 아무 말씀 없어요. 안 하시죠. 그냥 제가 결정하는 거죠. 출마 안 합니다, 대통령. 그리고 뭐 금방 갑니다, 시간은. 저는 시간 금방 뭐 4년 시간 금방 갑니다. 제가 2004년도 그때 검사 그만두고 한나라당 공천 1번이었습니다. 그때 공개 면접을 5군데 했는데 네. 저희 군포가 1번이었었어요. 저는 그 공개 면접 하는 줄도 모르고 갔다가 진짜 처음에는 뭐 버벅댔는데 그래서 벌써 선거에 정치에 들어온 지 20년 되지 않았습니까? 제 삶의 3분의 1이 지났는데 거기면 4년의 시간은 금방 간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 안에 대통령께서는 자유몸이 될 거라는 믿음은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오늘날까지 대통령께서 안에 계셨다 꿈도 안 꿨을 겁니다. 그럼 또 출마 안 하셨을까요? 당연히 안 하는 게 못하는 거죠. 그리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랬던 거고. 근데 이제 지금도 뭐 그 결정에 대해서 후회를 안 합니다. 그럼 이번에 출마 선언 하시고는 대통령 제가 출마를 이제 사실은 지역구 말씀을 이제 주셔서 네. 변명이라고 생각해도 좋지만은 뭐 이제 대구에서 이제 제가 서구 있는 서부 초등학교 6학년까지 다녔어요. 6학년 1학기까지 다니다가 5월 13일 날 아마 네. 전학을 군포 초등학교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6학년 2학기를 다니고 졸업장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서구 쪽에는 제가 본 적이 경북 의성이거든요. 이제. 경북 의성. 예. 저희는 안동 이제 풍산 유가지만은 저희 윗대 선조 네. 12대 선조께서 이제 의성군 단밀로 네. 낙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지금도 본적을 그 본적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구가 제 초등학교도 있고 또 지역에 그 친척들도 이모들 뭐 이렇게 아 그래요? 이종들이 좀 사시고 그리고 의성 사람들이 좀 의성분들이 좀 많이 그쪽에 거주를 하세요. 아, 그래서 향후에 회장님들도 그렇고 좀 출마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두 번째 이제 달성은 이제 대통령께서 사저가 계시니까 네. 당연히 거기서 출마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뭐 또 다른 지역구도 몇 개 있습니다. 근데 달성을 저도 이제 달성 쪽에 뭐 대통령이 계셔서 출마를 생각 검토를 안 한 건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거기 지역구를 갖고 계신 추경호 이제 부총리께서 계셨는데 부총리께서 이제 출마를 이제 하시니까 네. 그럼 제가 이제 등록을 해서 하게 되면 또 저랑 추경호 부총리가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겁이 났다? 그런 표현은 저한테 안 올리고요. 저는 그런 거 겁 안 냅니다. 누구든. 그냥. 근데 그렇게 이제 공천 경쟁을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네. 위에 어른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또 싸움으로 비춰줄 수 있고 분명히 언론은 그런 프레임으로 잡아갈 거다. 네.
그러면 이게 선거의 승패를 떠나서 경선의 승패를 이게 누구의 덕이 안 된다고 저는 마이너스다. 제가 판단을 했던 거예요. 거기 안 그래도 겨우 이제 보수가 봉합이 돼서 하나로 가고 있는데 또 제 문제로 인해 갖고 시끄럽게 만드는 게 그래서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런 생각은 제가 갖고 있고 네. 그래서 만약에 추 장관께서 계속 지역구를 이렇게 출마를 의지가 강하시면은 저는 제가 비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출마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의견을 듣고 있으니까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그 달성 이제 구가 달성이랑 붙어 있습니다. 네. 붙어 있고 사저와 그래도 그나마 가까운 곳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서를 선택하게 됐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보고 뭐 돌고 돌아 뭐 고르고 고른다 이런 표현도 하시던데 글쎄요. 골라서 갔으면은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구는 박 전 대통령이랑 상의하셨다기보다는 결정하시고 이제 말씀을 하신 그렇죠. 거고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통령 계신 데랑 좀 인접한 지역구를 선택하겠다는 것도 있고 이제 달서구 자체가 대구에서 가장 인구가 많습니다. 네. 그 지금 54만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대구 한 230만 40만 되는데 거기서 거의 50만이 넘으면 거의 4분의 1 정도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큰 지역구면 달서 가벌병이 있지만 네네. 그래도 이게 달서구 전체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제가 이제 다른 일을 할 때도 네. 그 지역 기반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그게 저는 좀 컸고요. 그리고 갑은 상대적으로 을병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아파트들이 많이 노화돼 있고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게 조금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땐 그냥 그거는 뭐 충분히 얘기하실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왕이면 좀 잘 갖춰진 데보다는 그리고 또 앞으로 발전이 계속되고 있는 데보다는 조금 정체되어 있는 데 가서 물꼬를 좀 터주는 것도 좀 그것도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뭐 제가 그런 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때 시장 선거를 나가면서 사실 대구의 지역구 여러 지역구에 대해서 어떤 지역구는 어떤 게 필요하고 이런 건 검토는 좀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갑자기 뭐 이걸 본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뭐 대구 지리다. 제가 저희들이 예를 들어 서울 살면 서울 지리 다 합니까? 자기 사는 강남은 강남 지리, 뭐 강북은 강북 지리, 뭐 종로는 종로 지리 좀 네. 자세히 하고 나머지는 내비게이션 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자기들은 뭐 대구 지리 다 합니까? 그렇게 자꾸 따지시는 거는 그냥 뭐 그럴 수 있다고 보죠. 아, 그러면 제가 더 다 돌아다니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박 전 대통령 뭐 당부하시거나 하신 말씀 건강 잘 조심하라 그러죠. 선거 이제 사실 이게 12월 10일이 예비후보 등록일입니다. 저도 이제 지역구를 선택해서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낯설지 않겠습니까? 네. 낯으니까. 좀 이렇게 지역 주민들과 접촉도 좀 많아야 되고 그리고 시간이 좀 필요했는데 네. 앵커께서 아시다시피 이제 대통령께서 회고록을 집필을 하셨고 그쵸. 그게 초고가 마지막으로 끝나서 출판사에 넘긴 게 지난 1월 16일입니다. 그래서 출마 선언이 늦어지신 건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출마 선언을 하고 나면은 이 양쪽 일을 병행해서 하기가 사실 어려운 사람 심리가 아무래도 자기께 더 신경을 쓰이게 되고 네. 그러면은 끝을 마무리에 못 짓고 가면 저도 좀 그렇고 또 대통령께서 제가 출마 선언하고 선거운동 하면 중간에 바쁜 거 아는데 불러서 이걸 좀 그렇게 또 부담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속이야 타죠. 뭐 저게 대통령을 팔아서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한다. 그랬으면 저 20일 때 그냥 공천받아서 지금 배지 달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분들한테 묻고 싶은데 그분들이 저와 같은 제의를 받았을 때 어떤 선택을 했을지 되게 궁금해요. 사실은. 아, 진짜로. 그러니까 남의 말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아니고 저는 앞에서 어떤 사람한테 잘못된 게 있으면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격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네. 그렇지만 뒤에서 뒷담화 잘 안 합니다. 그거를. 그렇지만 뭐 그건 사람 나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정치판에 너무 거친 언사가 오고 가는 거
저도 때로는 뭐 SNS에 좀 말을 거칠게 쓴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나이가 들고 보니까 참 아쉬운 부분이고 꼭 그렇게 표현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게 있어서 제가 다 그때 바로 날리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욱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절제를 하는 그게 이제 옛날 어른들께서 나이가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뭐 제가 극복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하여튼 대통령께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제가 아주 기본을 갖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릴게요.